이 시간에는 오늘이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글귀로 쿨 오타크의 24호 붓펜으로 몇 가지의 글 모양을 캘리해보겠습니다. 글자의 굵은 부분은 붓펜을 약간 눕혀 힘을 준 채로 적었습니다. 글자에 가는 부분은 붓펜을 세워 붓의 끝으로 적었습니다. 이번엔 여러 가지 글을 적은 경험으로 그중 북끝을 세워서 가는 글체로 머메이드즈의 캘리그라피를 합니다. 수채 둥근 북, 펜붓의 끝부분에 약간의 잉크를 묻혀 헝건한 물에 옅게 녹여 종이에 적당한 여백에 펴 바른다. 그리고 차츰 짙게 바르고 잉크의 물번짐을 지켜본다. 글을 다 적은 후 고무지우개로 판 낙관을 찍고 가는 펜으로 사인을 넣습니다. 여러분, 생각만큼 되셨나요? 캘리그라피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예 방식의 글을 적는 것이 아니라 글을 디자인해서 그려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멋있고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필기 도구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리는 것입니다.